융합전자공학부 박고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 여태까지 배운 내용 함수, 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정의. 수학에서 함수 또는 사상은 첫 번째 집합의 의미의 한 원소를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대응관계이다. 라는 말을 이 말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건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값은 오직 하나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함수란 어떤 값을 연산했을 때 특별한 조건 없이 어떤 값이 나올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 기계에 밀가루를 넣으면 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계에 밀가루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빵이야 나올지 국수가 나올지 모른다면 이는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는 어떠한 입력값에 의하여 나오는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할 수 있을 때 함수라고 합니다. y는 x는 함수입니다.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을 갖는 반면 왼쪽의 1은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두 개의 y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1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1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값을 갖는 형태의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좌표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영역이 함수와 도형입니다. 그다음 미분이란 평균 변화율은 함수에서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두점중한 점을 움직여 다른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하면 고정된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되고 이 순간 변화율이 고정된 점에서 미분값이 됩니다. 평균 변화율은 사진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라고 나오고요.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그림에서 p와 q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향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향할 때 델타 x분의 f 괄호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국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되고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 되고 결국 계속 쪼개면 오차가 0에 근접하게 돼서 결국 같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저함수는 아무 점 x를 대입했을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는 함수, 순간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는 쉽게 말해서 삼각비 호도법 함수를 합친 것입니다. 삼각비에서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각에 대한 일정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일정한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비에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했다면 삼각함수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좌표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비에서는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이용했다면 삼각함수에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이용합니다. 삼각함수를 잘 알려면 삼각비와 호도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 XY 좌표 평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리고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해보죠. X축 방향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동경선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세타의 크기에 따라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R이 0일 때, 세타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각각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를 차례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기호를 위에 그림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묶어서 삼각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수의 미분, 삼각 함수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